오늘은 특별한 떡볶이를 하고 있어요. 아, 시감자 심고 남은 감자를 톡톡톡 썰어서 큼직큼직하게 썰고 돼지고기도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아, 감자, 돼지고기 감자 떡볶이를 하는 거예요. 아, 떡볶이를 우선은 감자가 다 익고 돼지고기가 익는 동안에 머위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떡볶이 국물을 좀 잡고 밥새우를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끓여서 익힌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에 떡볶이를 넣고 끓여서 특별한 감자 돼지고기 머위 떡볶이를 할 거예요. 자색고구마도 좀 넣고 곰뚱도 좀 넣고 특별한 영양도 바란스도 많고 되게 떡볶이가 단백질이 좀 부족하죠. 그래서 늘 계란들을 넣는데 나는 돼지고기를 큼직큼직하게 듬성듬 썰고 씨감자하고 남은 이 감자를 그 듬성듬성 자유분방하게 썰어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고추장에다가 양파 좀 넉넉하게 넣고 양파도 또 듬성듬성 썰어서 이렇게 양파도 넣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떡볶이 떡하고 머위하고 자색고구마하고 그 저 범동 좀 넣어서 영양 밸런스에 잘 맞춘 이 감자 그 돼지고기 또 이게 양파가 들어가서 맛이 다 우러지면 그 다음 떡볶이를 넣어서 같이 돼지고기 감자 떡볶이를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. 아주 맛있겠죠. 여기다가 이제 고추장 좀 넣고 또 굴소스를 좀 넣었어요. 그래서 일반 떡볶이보다 조금 고급스러운 맛이 나고 깊은 맛이 나고 너무 짜지 않도록 내 거나 너무 짜지 않도록 약간 고추장 좀 적게 넣고 또 너무 달지 않고 너무 짜지 않고 너무 맵지 않게 이렇게 그런 데다 초점을 맞추고 영양 밸런스를 맞추고 떡하고 저 머위도 넣어서 살이 또 찌지 않도록 체중 조절에도 좀 신경을 썼어요. 그래서 맛있는 떡볶이를 좀 만들었습니다.